자, 물음표에 들어가는 알맞는 숫자를 찾는 문제입니다. 3에서 4가 된 거는 1을 더한 거겠죠? 4에서 8이 된 거는 4를 더한 거죠? 4에서 11이 된 거는 3을 더한 거죠? 11에서 44가 된 거는 33을 더한 겁니다. 그럼 들쑥날쑥 더하죠? 일정하게 1을 더했고 4를 더했으면 그 다음에 7을 더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4가 더해졌는데 다시 3이 더해진 거는 다시 줄어드니까 여긴 틀린 거죠. 일종의 더해나간 거는 이 규칙에 맞지 않죠. 근데 3에서 4가 됐다는 거는 무조건 1을 더한 거겠죠. 다른 게 없죠.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맞는 거고 11에서 44가 된 거는 33을 더한 걸 수도 있지만 곱하기 4를 한걸 수도 있는 거죠. 곱하기 4를 생각해 놓고 그러면 4에서 8이 된 거는 4를 더한 거지만 곱하기 2를 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엔 1을 더했고 그 다음에 2를 곱했고 그 다음에 3을 더했고 4를 곱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5를 더해서 49가 되겠죠.